안녕하세요. 유니티 이펙트 베이직 A to Z에 대해 소개할 강사 하유정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유니티 이펙트를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니티 SS 스토어에서 패키지를 적용해 보는 것인데, 이 유니티 SS 스토어란 각종 리소스가 있는 곳으로 상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료로 여기서 필요한 리소스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무료로 받아보실 수도 있는데, 무료도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로 유니티 허브 계정 및 최신 버전 릴리즈가 있는데, 이것은 실습과 PPT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필요한 준비물은 마우스만 있으면 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PPT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GitHub 링크가 첨부되어 있거든요. 거의 GitHub 링크를 통해서 제 GitHub에 들어오시면은 PPT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동영상을 멈춰놓고 실습을 먼저 진행해 보시고 막히는 부분에서 동영상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동영상으로 실습 진행하실 분들은 계속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실습 때 차근차근 할 거기 때문에 앞부분은 그러니까 파티클 시작하기 전까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실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유니티 계정을 생성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 보이시죠?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은 이런 다운로드 후의 모습이 뜨는데요. 뭐 exe 파일 누르셔가지고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다운로드 하시고 실행시켜 보시면은 이 창이 뜹니다. 이 창이 뜨시면은 로그인 버튼을 누르셔서 아까 만들었던 허브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UI가 이렇고요. 여기서 이제 설치 탭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프로젝트 설치 학습 커뮤니티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 탭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실 건데, 릴리즈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른쪽 상단 보시면은 에디터 설치가 있고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게 게임팩과 같은 개념이라서 이게 있어야 프로젝트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실습에서 진행한 버전은 2021년 3.5 버전인데, 파티클 기능의 경우에는 달라진 점이 있지만 저희 실습에서 사용할 기능은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권장 버전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설치 후에 다시 프로젝트 탭으로 가셔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2D와 3D를 고를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진행할 것이 3D이기 때문에 3D로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마이 프로젝트처럼 식상한 걸로 하지 마시고, 뭐, 이펙트 또는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이펙트 시스템을 파티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파티클 이런 식으로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저희 자신만의 파티클을 만들고, 이때 이제 파티클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 이후에는 SS 스토어를 통해서 파티클을 적용해 보는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마저 더 진행을 하고 실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하도록 할게요. SS 스토어도 이 PPT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링크를 올려두긴 했는데, 그냥 구글에다가 유니티 SS 스토어 뭐 한국어로 치셔도 나올 거예요. 검색하셔서 또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고 유니티 허브 계정 저희가 만들었었잖아요. 그걸 로그인 해주시고 원하는 리소스를 검색할 건데, 저희가 오늘 실습할 것은 이펙트이기 때문에 이펙트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렬 기준이 있거든요. 이따가 실습 때 보여드릴게요. 그 정렬 기준을 무료 순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저가 순인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바꿔주신 후에 프리 중에서 좀 내리다 보면은 이런 마법진 같은 게 보이는데, 저희가 오늘 사용할 리소스는 이것입니다. 에셋 패키지는 이것인데, 다른 걸 사용하셔도 되세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에셋을 추가하기를 눌러주시고, 이러한 창이 뜨면은 유니티에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유니티에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프로젝트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뜨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실행시켜줬어야 됐나? 안 시켜줬어도 됐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따 실수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아무튼. 눌러주시기만 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임포트를 할 건지 또두 개의 창으로 나뉘게 되는데, 거기서 또 임포트를 눌러주시고, 이런 간단한, 하이라키 구조로 오브젝트들에 대한 정보들이 뜨게 되는데, 이것도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이 된다. 이렇게까지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첫 번째로 뜨게 되는데, 들어가게 되시면, 네, 여기서 로그인이 있거든요. 이 계정, 바로 로그인이 돼버리는데,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만들어 주신 후,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후에는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져 있기 때문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EXE 파일을 실행시켜 주시면 이렇게 허브가 뜨게 되는데 제가 테스트할 겸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로그인 화면이 먼저 뜨게 되거든요. 로그아웃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네. 로그인을 눌러 주시고 로그인 후에 설치 탭에 들어가셔서 에디터 설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권장 버전 또는 권장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웹에 들어가서 또 다른 인스톨 버전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 저는 권장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들어가셔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십니다. 3D로 할 거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파티클 이렇게 할게요.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같이 기다려주세요. 설치가 다 됐습니다. 이제 곧 진짜 설치가 됩니다. 일단 가볍게 UI, UX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기본 세팅된 화면에서 왼쪽 보시면 하이라키가 보이실 건데 저는 이 레이아웃으로 진행하지 않고 2x3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 레이아웃에서 본인이 편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세요. UI, UX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는 실습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씬에서는 저희가 구현할 화면이고요. 구현하게 되는 화면이고, 그리고 게임 화면이 이렇게 게임 실행을 했을 때, 즉 EXE 파일로 뽑았을 때 보이는 화면이게 됩니다. 그리고 WASD로 움직여 주실 수 있는데 이때 마우스 우클릭이랑 같이 하셔야 돼요. QWERT까지 롤이랑 비슷하죠? 이런 단축키를 통해서 툴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파티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UI들은 인스펙터가 정보에 관한 거고 프로젝트가 저희 내 파일 아시죠? 그런 계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씬에서, 그러니까 게임에 들어갈 오브젝트들을 모아둔 하이라키 구조의 차이입니다. 먼저, 폴더로 정리해 주시면 좋은데, 매테리얼이라고 스펠링이 뭐더라? 이거네요.
좀 많이 다르네. 아무튼 메테리얼이 소재거든요. 이것을 색상을 넣어주고 그냥 끌고 와주시면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소재감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 저희가 만든 이펙트가 처음에는 매우 무난합니다. 이런 그냥 동글뱅이들만 올라오는데, 살짝 부담스러워 뒤로. 자, 이거 티클 시스템이에요. 완전 기본 무난한 상태이고,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게임 시작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렀을 때, 게임 화면이 실행되게 되는데, 저희는 파티클만 할 거기 때문에 이 파티클 자체의 실행 시작, 멈추기, 이걸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멈췄어요. 됐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인스펙터 창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 일단 무난한, 너무 무난한 이걸 먼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젝트 탭에 가셔서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세요. 마우스 우클릭이에요. 또 크리에이트에서 매트리얼. 제가 스펠링 틀렸더만. 이 친구의, 너무 부끄러우니까 빨리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거 이름도 대충 지으면 안 돼요. 파티클 이미지. 이미지. 바꿔주시고, 스탠다드. 이게 쉐이더거든요. 마인크래프트 해보셨죠? 마인크래프트 쉐이더 개념이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맨 마지막, 레거시 쉐이더. 들어가주시고, 여기서 파티클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이게 포토샵을 조금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뭐 더하기, 곱하기,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필터 적용 개념, 필터 개념이죠. 저희는 제일 무난한 에디티브에 해줄 거고, 이게 이제 텍스처 부분이에요. 어떤 이미지가 여길 떠다니게 될지 결정하는 건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가 있고, 당연히 저희가 원하는 걸 하고 싶으면은 구글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본인이 직접 만드셔서 PNG 형태로 올리셔도 됩니다. 저희는 유니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니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끌고 와주시면은 이렇게 텍스처를 변경할 수 있어요. 바닥도 유니티로 할수 있어요. 근데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둥둥 떠다니게 해볼게요. 파티클 시스템을 넣어주시고 유니티가 떠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파티클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피드 조절할 수도 있고, 스타트 딜레이가 말 그대로 스타트 딜레이라서, 잠시만요. 스톱했다가, 나좀 늦게 나오고 싶어 하면은 2.43초 뒤에 짜잔 이렇게 나와요. 여기 중력 쪽이, 여기 중력이 있거든요. 이것을 조정해서 여기 그 마우스를 잘 갖다 대시면은 화살표 오른쪽 왼쪽이 뜨거든요. 이걸 통해서 좌클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이거를 숫자를 하나씩 조절하면은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 마우스 포인터가 잘 뜨는 걸 확인하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연출을 하게 된다면 유니티피가 내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비티를 최대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최대라는 게 없어서 원하는 느낌이 날 때까지 올려주시고, 이제 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번 에셋 스토어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 스토어는 검색을 했을 때 바로 떠주고요. 떠주 떠
치고요. 그리고 이펙트를 검색을 해주시면은 뜨는데 정렬 기준을 저희가 돈이 없으니 낮은 가격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적용한 이펙트는 오 곧에 며칠 지났다고 사라졌어요. 잠시만요. 검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검색한 것은 이건데, 이거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뜨나? 잘 뜨네요. 이거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슬슬 추가를 누르게 되면 다운로드 시간을 걸친 후에, 아, 금방 되네요. 유니티에서 열기. 에디터에서 열기. 그러면 유니티가 이렇게 열려있으면 바로 연동이 돼요. 이 프로젝트에서 할 거다. 이런 의미로 바로 들이나 봐요. 그러면 뜨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임포트 해줍니다. 임포트 해주시고, 여기 에셋에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있던 건이신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생성해줬던 게 material이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한 게 fx 여기에 뜨게 되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떠요. 보통 신에 저희가 보통 이게 신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신에 들어가게 되면은 데모 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했냐, 이런 데모 버전이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행시켜 주시면, 잠시만요. 제가 녹화가 상단에 있어서 플레이 버튼이 안 눌리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P를 통해서 실행시켜 주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아까 조금 달라진 점이, 이렇게, 이펙트가 실행돼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멈춰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지 알고 싶으면은, 실행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 이펙트가 마음에 들어. 이펙트를 클릭해주시면 되고, W 버튼이 벡터예요. 벡터를 이동시켜서 나 여기서 실행시켜주고 싶어 하면 움직여주시면 되고 R 버튼이 스케일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나 이렇게 홀쭉하게 하고 싶어. 나 길쭉한 게 좋아. 그걸 늘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방법보다는 그래도 여기 해당 이펙트의 파티클 시스템을 통해서 조절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이 에셋의 경우 파티클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파티클 시스템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을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